SK케미칼은 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신탁 계약 체결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. SK케미칼은 오는 23일부터 9월 22일까지 발행 주식 총수의 2.2%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입할 계획입니다. SK케미칼 관계자는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며 이번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하는 자사주는 신탁계약 종료 때 주주 환원을 위해 전량 소각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. 이와 함께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 특별 배당을 포함해 배당 규모를 588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